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SO1 등등 해서 특히 여행업계들 뭐 구조조정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뭐 들어가는 말로 이제 경제 성장률의 저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은 사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작년에 워낙 이제 성장률이 그 좋지 않다 보니까 네. 특별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대중국 수출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바닥을 찍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이제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네. 적어도 경제적인 기저 통계상의 기저 효과 더불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친장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아 이게 연초부터 이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에, 공급 사이드의 차질이라든지 어제 연준의 클라라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공급 사이드의 이 생산 차질 이런 거 세계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도 이제 조금은 그 미국 아, 중국과 일본과에는 차별화된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네. 우리는 뭐 확진자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확산도 많지 않았고 또 1차적으로 사망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사망자 저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사이드의 수요 측면에서의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관련 업계들 물론 이제 딱 이게 이 구조조정의 한파라는 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겹치면서 네.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업계에 좀 충격적인 게 사실 정유업계는 그 구조조정이 없기로 유명하고 정유업계 내에서도 SOIL, SOIL의 최대 주직이 사우디 아람코예요. 예, 그래서 네. SOIL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렇게 희망 퇴직 명퇴를 이 대대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 10일에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서 희망 퇴직 계획안을 설명을 했는데 네. 물론 많이 줍니다. 퇴직금 외에 최대 60개월치 기본급의 학자금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다. 60개월이요? 예, 5년치죠. 인데 이게 맞네요. 1976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 퇴직을 검토하는 SOIL이 사실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SOIL의 평균 연봉이에요. 2018년 말 기준으로 1억 3,700만 원입니다. 임직원들 평균 연봉이 직원 평균. 직원 평균이 예. 와. 그러니까 중참 직원들은 다 1억 3,700만 원 얼추 받는다는 거죠. 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데요. 네. 우리 저 회사 가다 보면 공덕동에 큰 빌딩 있잖아요. 네. 공덕사거리에 SOIL 네. 거기가 본사거든요. 아. 그래서 근속 연수도 평균 17년으로 국내 정유사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이 뭐 이렇게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가 되고 또 근속 연수도 긴다는 거는 네. 그만큼 회사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정유 부문에서 영업 손실이 났어요. 253억 원의 네.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이제 실적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아 이거 고정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은 석유 제품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다. 석유 가격이 별로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이 별로 그렇죠. 없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SOIL이라는 게 뭐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석유 제품 만들어서 국내 주유소에도 이제 SOIL 주유소에도 납품을 합니다만은 네. 이 실어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거기다가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지금 나오고 있죠. SOIL 말씀드렸고요. 두산중공업 45세 이상의 직원 2,000명 대상으로 명예 퇴직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요. 롯데쇼핑 뭐 당연히 중국에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 한국에서도 대형마트 이런 데 안 좋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점포 200여 곳 정리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협력사 포함 최대 6천여 명의 감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계는 뭐 당연히 안 좋고 다음에 대한항공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작년 말 무급휴직 희망퇴직 접수 중이고 아시아나항공 임원 전원 사표를 낸 상태에서
휴직 범위 조종사까지 확대한다. 승무원 대상으로 희망 휴직도 접수하고 있고요. 제주항공 경영진 임금 30% 반납에 무급휴가 대상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있고, 가장 타격이 많다고 보여준 여행업계 대표주자죠. 하나투어 두 달간 전 직원 주 3일 근무제를 한다는 거예요. 임금 80% 지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여행뿐만 아니라 유통 네. 그리고 관련된 정유업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실적 악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선제적인, 뭐 선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어온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기할 만한 거는 네. 이 코로나19가 이 확산되고 있는 한 달 동안에 주가지수가 업종별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많이 빠진 데? 네. 여행 아니에요? 지수로 보면요. 네. 은행 증권 업종이 많이 빠졌어요. 예, 은행 증권 업종에 약 한 8% 정도 빠졌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은행이 왜 빠질까? 물론 이제 은행이 어떤 그 작년에 실적을 굉장히 많이 냈음에도 규제 산업이다 네. 뭐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행은 대출이 수익의 근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구조 조정을 한다. 또 이 여기 지금 거명되는 회사들은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거든요. 대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단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대출에 대한 회수, 대출의 어떤 건전성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또 기업들이 견실하게 커줘야 네네. 증권회사의 수익 기반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은행 증권주가 코로나19인데 은행 증권주가 왜 사실 별로 영향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래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여서 어쨌든 이 어떤 경기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기업들의 체감 경영에 대한 이 악화된 조건 네. 그것이 이제 고용의 한파 이런 쪽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여튼 정부에서도 각별히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국면은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다른 거 막 이렇게 걱정 때문에 다소의 걱정 주춤주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올 연초에 분위기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또 악재들이 막 터지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역시 뭐 코로나 관련된 뉴스이겠습니다만 집에서 안 나가고 쇼핑을 다 집에서 하다 보니 네. 쿠팡이 지금 비상체제라고요. 글쎄 실제로 이런 일이 저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오후 3시 반에 뭐 비즈니스로 어떤 미팅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회사하고 전화가 왔어요. 캔슬하자고.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 이런 게 아 경제에 영향을 주겠구나. 저희도 그 미팅을 거의 일주일 이상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열감이 있고 그 미미한 걱정스러운 데가 있으니까 미팅이 캔슬이 됐는데. 이런 게 이제 경제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만나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유통해야 되고 소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굉장히 애로사항을 본다. 그런데 반사이익을 보는 데가 있죠. 네. 대형마트, 백화점 네? 이런 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쇼핑으로 가야죠. 네, 온라인 쇼핑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쿠팡 같은 데가 어제 회선이 다운된다, 뭐 이렇게 안 된다, 뭐 그런 게 이제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배송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야. 대구 경북만 니네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문량이 대구를 중심으로 폭증을 하면서 20일에 네. 배송에 이 차질을 빚었는데 쿠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19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의 주문량이 평소보다 최대 4배가 늘어서 조기 품절과 배송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20일 어제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주문량들이 급증한 게 뭐 생수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생필품들 이런 것들인데
품목 재고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배송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켓 배송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까 지연 사태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로켓 배송, 로켓 프레쉬를 포함해서 네.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로켓 배송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람 많은데 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되다 보면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래서 쿠팡만 얘기를 합니다만 쿠팡류의 어떤 온라인 쇼핑 그쪽으로는 네. 상당히 그 특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쿠팡이라는 회사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SSG 뭐 쑥배송이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11번가 마찬가지고 다 생필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오프라인 매장하신 분들이 아주 힘들게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또 사는 습관을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번에 이제 습관이 바뀌어서 아예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사시던 분들도. 그러니까 네. 그 우리 IMF 때 가장 혜택을 본 비즈니스가 극장이고 네. 아. 예, 게임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제일 저렴하게 예. 즐길 수 있는. 그렇죠. 자, 이렇게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특히 생필품 위주로 아주 배송이 급증하고 있다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지금 진행 중인데 블룸버그가 이제 참여를 했죠. 처음으로 이제 후보간 디베이트 토론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전부 다 근데 블룸버그만 때렸다고. 나중에 쑥대밭이 됐네. 이제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를 이제 경영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네. 미국에서 7번째, 8번째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진보 성향의 후보들, 예를 들면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샌더스가 블룸버그가 1억 2,500만 명의 미국의 하위 계층의 재산보다 네.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습니다. 미국 하위 계층 1억 2,500만 명의 재산보다 블룸버그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다. 네. 이건 잘못되고 부도덕한 거다. 샌더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나이도 많고 경영하다 보니까 뭐 직장 내에서 뭐 성차별을 했다, 인종차별을 했다, 또 뉴욕시장 재임 기간에 뭐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했다 이런 것도 집중 난타를 했어요. 모든 후보들이 네. 이 블룸버그를 왜냐하면 블룸버그가 사실은 늦게 뛰어들어서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쓴 돈이 무려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현재까지 쓴 것만? 네. 샌더스가 얼마 썼냐? 지금까지 500억 원. 선거운동 기간 더 길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10배를 썼어요. 아. 근데 돈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 초에 4% 정도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사해보면 16%가 된, 4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2위 주자 자리를 구치기가 들어간다. 예, 물론 이제 이게 광고, 홍보의 힘인지 아니면 네. 이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샌더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블룸버그 1등만 죽인다. 이 전략으로 했는데 야, 이게 샌더스 나가면 트럼프 이기겠니? 이게 이제 키워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권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야, 그 말은 일리가 있네. 예, 돈도 트럼프보다 더 많고 네. 예, 뭐 인종차별이니 뭐 이런 거 하더라도 트럼프보다 더 하겠냐. 뭐 이런 생각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어도 어쨌든 양강 구도를 구축한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토론 내내 유력 후보들은 블룸버그를 집중 공략하고 블룸버그는 1위인 샌더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나는데 어쨌든 미국의 정치 여론 전문 기관 이런 데서 얘기한 거는 대체로 어제는 블룸버그가 잘 못했다. 그러니까 아, 못했다.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샌더스가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샌더스는 블룸버그의 사회주의자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네. 블룸버그는 저 사람이 진짜 민주당 맞나?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블룸버그가 할 만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변으로 네. 좀 깔리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있는 슈퍼 투스데이 때 어떤 표심이 블룸버그와 샌더스 그리고 그 외 후보들에게 향할지 네. 이게 가장 큰 분수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